안녕하세요, 토선생입니다. 오늘은 꽃바구니를 보자기로 예쁘고 단아하게 포장하는 방법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해요. 보자기, 꽃바구니, 그리고 보자기를 묶을 수 있는 지철사 또는 끈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작품을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손잡이 옆을 볼륨감 있게 장식한 작품이고요. 두 번째는 손잡이를 아주 자연스럽게 장식을 해준 작품. 세 번째는 손잡이 부분을 돌돌 돌려서 조금 더 단정하게 묶어본 작품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장을 해볼 건데요. 보자기를 마른 목골로 넓게 펼치시고요. 그 중간에 꽃바구니를 얹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사용한 보자기는요, 가로 세로 1m 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보자기의 한쪽 끝을요, 접어주시는 건데요. 이때 꽃바구니의 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렸으니 위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접고 한번 더 접어서 올렸을 때 꽃바구니랑 높이가 같을 수 있게 반대편도 똑같습니다. 한번 접고 두 번 접어서 올렸을 때 똑같이 꽃바구니의 높이와 같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끝을 묶어 주실 건데요. 이 손잡이를 한 바퀴 뺑글 돌려서 한번 꽉 묶어 주시면 됩니다. 당겨 주시고요. 반대편도 똑같아요. 모아서 잡아주시고 손잡이를 통과하듯이 한번 돌려주시고 만들어진 원 안에 보자기를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꽉 당겨서 보자기가 풀리지 않게 고정을 단단하게 시켜주시고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준비한 지철사를 가지고요, 장식을 해줄 건데요. 양쪽에 남은 보자기 천을요, 구불구불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한번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두 번 말아주시고, 끝에는 밖을 향하게 잡아주시고 난 뒤, 이 모양이 풀어지지 않도록 지철사로 꽉 묶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집에 지철사가 없으시면은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끈으로 묶어도 상관없어요. 자, 반대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또 한번 말아주시고 끝에는 밖으로 빼서 잡으시고 난 다음에 지철사로 한번 꽉 묶어주시면 됩니다. 리본 보호를 만든 것 같은 효과를 주죠. 특히나 이 보자기가 주는 풍성한 느낌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포장법이 끝이 났고요. 이제 두 번째 포장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묶어놨던 지철사를 풀어주세요. 반대쪽도 풀어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장법 다 여기까지의 단계는 동일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포장법은요, 남은 보자기 끈을요, 그대로 손잡이에 올려서 한번 정중간에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손잡이 맨 위에서 리본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바구니 손잡이와 보자기가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손으로 만져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손잡이와 보자기가 분리될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리본 바로 아랫부분에 보자기랑 손잡이를 지철사나 끈으로 한번 묶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포장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단계까지는 똑같죠? 자, 남은 보자기를요, 손잡이에 땡글땡글 돌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돌리셨다라고 하면은
반대편은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땡글땡글 돌려주시면은 정중앙에서 만나게 되겠죠? 만난 보자기는 한번 꽉 묶어주시면 됩니다. 꽉 묶어주시고요. 끝은 살짝 펼쳐서 리본처럼 보이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돌 말아간 보자기가 좌우가 비슷하게 될 수 있게 손으로 살짝살짝 만져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랑 세 번째 포장법이 비슷하긴 하지만 살짝 다르죠. 두 번째는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세 번째는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이네요. 오늘 배워본 세 가지 꽃바구니 포장법 어떠셨나요? 정말 단아하고 고급스럽죠? 예단 꽃바구니, 시댁, 친정에 인사드리러 갈 때 꽃바구니로 아주 제격인 포장법이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토선생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